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5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이후부터 시간이 허락하면 가능한 한 마태복음 21장을 다 끝을 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그 6절에서 11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11절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전 그 청소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때이 입으로 이제 내뱉는 그런 그 말이 뭐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읽으실 때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서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세 명의 다른 그런 기록자가 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마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올 때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영원토록 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그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하는 그런 말을 뭐로 표현하냐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아서 그 왕좌에 앉아서 메시아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건설하실 그런 분으로 오신다고 지금 여기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생을 시작해서 말씀을 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게 돼갖고 얼마가 지났어요? 3년 반이 지나고 드디어 맨 마지막 주간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오신 그 목적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하고 맞아들인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 7장 1절에서 17절에 가서 보시면 나단 대언자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허리에서 나올 자가 있는데 그 허리에서 나올 자가 영원무궁토록 내가 다스릴 그러한 같은 왕좌를 다스려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기하 7장 1절에서 17절에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다윗의 왕좌 위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그분이 메시아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몇 구절만 잠깐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대언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는데 메시아가 누구의 왕좌에 앉아요? 다윗의 왕좌에 영원토록 앉아서 그 번창함과 그 풍요함과 그 다음에 그 정권의 그 무궁함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11장 1절에도 가서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가서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여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윗의 왕좌를 영원 무궁토록 세워서 그분의 정권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고 왕국이 지속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왕좌에 영원토록 앉으셔서 이 왕국을 세우실 분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렇게 지금 외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 대한 것을 기록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그분을 맞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냐 하면 메시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 가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9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듭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연기하시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호산나 그 얘기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일부는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게 되니까 이제는 왕국 세우는 그런 일이 당분간은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왕국 세우는 연기가 되고 이제 그럼 왕국이 안 세워지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강림하시게 되면 교회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다 올라가서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역이 진행되는 그 동안에 이 안에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중에 7년 환란기 끝이 날 때 어디로 와요? 올리브산으로 다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실 때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때 보고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온 민족이 다시 받아들인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메시아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이다. 그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이 1차 오셨는데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나중에 재림이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입이 만큼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저 형편없는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오히려 저 사람들이 맞다고 저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가서 보시면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신성 모독의 발언 이제 글쎄 어떻게 사람을 두고 메시아라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하시니까 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제자들 좀 꾸짖으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40절에 예수님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맞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성전에 이 돌들이 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거다. 당신은 메시아여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진짜 옳은 말이다. 이 아기들까지 쫓아나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이거 얘기하는 이게 맞는 말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 왕국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려고 그러니까 싫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예수님이 안에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 잘못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다 보면 저와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왕국의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 도시가 소동해서 뭐라 그래요? 이분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무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요. 이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서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분이 누구시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는 불합리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기까지 이야기. 이것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간과해서 넘긴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 여기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여호수아라고 한 그 이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고 신약시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 철수가 많잖아요. 철수 많죠? 많아요 우리나라의 철수가. 그렇듯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예수아예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예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확실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 뭐예요? 메시아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게 확실한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만 대언해요?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다.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까지 계시가 분명히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여요? 구원자시요. 또 뭐로 받아들여요?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 주님까지는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이분들이. 아직 주님까지는 인지가 안 됐어요. 뭐까지만 인지가 됐어요? 나사렛에서 나오는 대언자다. 그 대언자 딱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신명기 19장인가 가서 보면 뭐로 나옵니까?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언자가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하나 나올 줄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대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가 돼야 돼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에 세 가지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는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또 왕으로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직무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제 수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어떤 직무를 행하신 거예요? 대언자의 직무를.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와서 핍박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대언자의 그런 직무를 행하시면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럼 예수님이 언제부터 왕하실까요?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신 거 맞아요? 영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왕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시고 그 중간 기간에 지금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 예수님 지금 어떤 역할을 하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하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막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가르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제 또 생기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의 문제를 내가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성전을 청소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2절에는 이스라엘의 위선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다루시면서 그거를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돌아가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땅에 언제 돌아갔냐? 1948년도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1900년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원 운동을 벌이고 이런 가운데 영국이 온 세상에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굳이 자꾸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팔레스타인 땅 말고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연방 그런 국가 이런 것 중에 우간다라는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비어있는 그런 땅이 있으니 그 땅에 가서 니들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굳이 자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리아산이 있는 저 예루살렘이 있는 저 땅으로만 가야지 우간다가 아무리 넓어도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들으려고 그러면 성전을 들어야 돼요. 성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갖고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그렇죠? 그 안에서 돈 바꾸고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장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말 그대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데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데 얼마나 많아요. 맞죠? 양말도 팔고 뭐 미역도 팔고 다 하나님이 일한다는데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일들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일들이 왜 필요해요?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와서 이 성전을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 성전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의 뜰에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가는 데예요. 그 이방인들이 가는 거기에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물물교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돈을 갖고 와요. 이방인들이라 그래서 꼭 다 이방인들은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들의 그 나라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1년에 3차 절기가 되면 온단 말입니다. 그럼 다 그 나라 돈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유대 나라 돈으로 해서 그 돈을 드릴 거 아닙니까?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는데 성전에 짐승 끌고 와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여기서 오는데 저 중국에서부터 속 끌고 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오겠어요? 돈을 갖고 오니까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의도는 처음에 좋았던 거예요. 멀리서 오는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짐승도 바꿔주고 돈도 바꿔주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게 점점 타락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거기서 우글우글 되는 사람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 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있는데 하나님이 니들 다 강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뭐래요? 강도들이 모여있는 뭐라 그래요? 강도의 굴이라는 거예요. 소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 약 1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사람들을 얼마나 압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위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추기경이다, 뭐 교황이다 해서 번거지 쓰고 이러고서 나와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그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하는 일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황금마차 타고 돌아다니고 땅에 와서 어느 나라고 방문하면 와갖고 교황이 땅에다가 키스를 하고 막 그게 요란하게 하거든요. 그 가서 보면 어때요? 그 웃기는 일이잖아요. 땅에다 왜 키스를 합니까? 이 지저분한 데다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사람들은 정말 고매하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볼 땐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일들로 교회가 타락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의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강도의 소굴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걸 나한테 지금 좀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내 삶에 적용을 좀 시켜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강도짓은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은 혹시 아닌가. 내가 목사로 있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강도의 소굴은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내 집, 내 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집. 이게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마태복음 옆에 가서 보시면 말라기가 나와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지금 성전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주 갑자기 어디에 임해요? 성전에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 집이다. 이 성전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다. 근데 원래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집,
내 집,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 집, 이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원래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또 뭐예요? 성전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에서 성전 청소하는 게 두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 2장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한 번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약 3년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3년 이상. 그런데 처음에 청소하실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아버지 집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이렇게 나오거나 할 때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생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모든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이 일이 됩니다. 하니까 내사에 모든 걸 내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이 집에 와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장사에 그 돈을 버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젖먹이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냐. 심지어 애들도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근데 애들이 뭐 알았겠어요? 누구 따라 했겠어요? 자기 부모들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아이들도 자기 부모들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고 입이 그냥 나오고 이렇게 돼갖고 이 얘기 듣느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는다 그래? 못 듣는다 그래? 그렇다 그러잖아요. 듣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뭘 인용하세요?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냐? 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100% 옳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은 종교 놀이하고 또 정치 놀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거 유지하기 바쁘거든요. 돈 벌어 챙기고 자기 어떤 명예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훈을 요약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강도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생각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같이 중하게 여기던 성전이 어떤 것이다 이거 딱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눈이 가려서 그래서 위선을 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무화과나무 지금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서 17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시니라.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22절에는 물론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상징물이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이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잎이 있어요. 잎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나무에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와서 나를 섬긴다 그러고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내세우는 문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을 청소해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 여름 무화과가 있고 이제 겨울 무화과가 있다. 여기는 이제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무화과가 열린다 그래요. 여름 무화과는 7월에 가야 익어요. 그럼 여름 무화과 7월에 가야 익으면 지금 예수님 지금 돌아가실 이때는 몇 월경이라 그랬어요? 4월경이거든요. 4월경이니까 아직 여름 무화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는 있을 수 있냐? 그 전에 겨울에 남아있던 겨울 무화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잎이 3월이나 4월에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전 가을에 익지 않았던 그 무화과, 익지 않고 남아있던 그 무화과가 겨울철을 거치면서 이제 익은 채 남아있게 마련인데 지금 가서 보니까 잎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무화과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종교적 행위는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또 교훈을 얻어야 되죠. 교회를 뭐 열심히 한다 그러고 뭐 교회가 확장이 된다 그러고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고 그러는데 과연 그 안에 열매가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50만 명이다, 교회가 100명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50만 명이 우리 교회다. 하나님 거기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하고 교회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200명, 300명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개인을 보시는 거예요. 구원 교회 전체로 봤습니까? 개인이 봤습니까? 이 다음에 가서 상급 받을 때 교회 전체로 받을까요? 개인이 받을까요? 개인이 받아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개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따로 떨어져 살다가 외로운 가운데 또 핍박도 받고 이런 가운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어갖고 또 나가서 개인이 또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200명이 뭐냐 5천명이 뭐냐 5만명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럼 개인이 열매를 맺으면 교회는 자연히 열매 맺죠? 맞습니까? 개인이 열매 맺으면 교회는 자연히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자꾸 열매 맺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이 열매를 맺어야지 교회가 자꾸 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개인이 열매 맺는 거 합치니까 그게 교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교 행위는 무성한데 그런데 과연 열매는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말라버린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 변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거기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는 있을 수 있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죽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다 똥같이 된다는 거예요. 똥.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엄청난 행위, 종교 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가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행한 모든 행위가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 눈에 볼 때요? 하나님 눈에 볼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배설물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행위는 이사야서 6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더기와 같은 하나님 보실 때 걸레 누더기와 같은 그런 행위가 이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행위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열매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해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걸 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열매 없는 그런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열심히 갖고 왔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 이걸 잘라버려라 얘기하니까 종이 1년만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 3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 동안 공생애를 사세요? 3년 반.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와서 거름을 주고 그렇죠? 물을 주고 다듬고 그렇게 했는데 열매를 내요? 못 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낸단 말이에요. 못 냅니다.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는 하늘나라에 있다 다시 오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려움을 당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일이 잘 될 때에도 항상 이 말씀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7절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죠. 내가 와서 뭐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눈먼 자 눈도 뜨게 해주고 뭐 메시아라 그러고 하여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무슨 권위로 그러냐는 거예요. 너 이단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머스럽게 대답을 하죠. 내가 이런 권위로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물을 테니까 그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니들 침례자 요한 알지 않냐?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난 거냐? 아,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왜 침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거고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이게 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지 어떻게 이게 사람에게서 왔냐 그러고 돌을 던지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냥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말할 수 없으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초점이 뭐냐. 침례자 요한이나 나나 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가 침례자 요한도 믿지 않으면 나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침례자 요한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그런 일을 내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3년 반 동안의 그런 공생애 동안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침례 그 회개를 믿지 못하면
그러면 내 말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해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2절이거든요.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갔고 작은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큰아들이고 니들은 작은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뭐라 그래? 처음에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으니까 세리들과 창녀들과 정말 이 세상에 별것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 그렇죠? 또 율법 박사들, 수제사장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열심히 외쳐댔는데 나중에 가서 뭐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큰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니들이 바로 작은아들이고 그 다음에 니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조롱하던 세리와 창녀와 이 민초들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큰아들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28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개역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작은아들 큰아들을 바꿔놨어요. 킹제임 성경은 어떤 아들이 순종한다고 돼 있어요. 큰아들이 순종한다고 돼 있는데 개역성경 이런 데 가보면 다 작은아들이 순종하고 큰아들은 순종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꼭 둘째가 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딱 보면 둘째 아들이 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또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잘해? 이삭이 잘하지 둘째 아들이. 또 에서와 야곱 그러면 야곱이 둘째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또 여기 가서 둘째가 잘하는 걸로 성경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큰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걸로 돼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작은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변개가 돼 있어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3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이르니까 농부들에게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이 오니까 어떻게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잡아 죽이니까 이 농부가 할 수 없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의 말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예 잘 됐다. 이 상속자의 아들을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아예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40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 안 해요.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친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거니 그렇게 하시니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 돌인데 내 위에 떨어진 자는 내가 다 완전히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수제사장들이 이걸 듣고는 이거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구나 하고는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목이 4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원 비유로 유명한 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진 공을 들여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 내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좋은 포도를 내요? 아니죠. 들 포도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게 더 무엇이 있느냐. 근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포도원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포도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셨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냈어요.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요엘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는데 보내는 자마다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 어떻게 죽였다 그래요? 톱으로 다 켜갖고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장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당장에 선멸시키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 히브리서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누굴 통해 이야기하세요?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전에는 누굴 통해 얘기했어요? 대언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세우시고 그 거기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 대언자들 보내고 할 때마다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드디어 맨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때는 공경하지 않겠느냐고 아들을 보내더니 어떻게 해요? 이건 상속자니까 아예 이거 잡아서 죽이면은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다 하고 이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선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대답하죠. 그렇게 사악하게 하는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열매를 바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 이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아들을 무시하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이 마지막 때 누굴 통해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를 읽고 또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서신서들을 그렇게 읽고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사는 삶이. 지난주 다르고 이번주 다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인간인지라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고 아이고 깨달아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제 딸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야지 날이 갈수록 완악하게 되고 마음이 강퍅해지면 그럼 교회는 나오는데 집안이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사는 삶이 지옥이 됩니다. 이게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주일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사는 삶이 집안에서 또 밖에서 이게 사는 삶이 지옥이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옥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삶이 있을 거야. 지옥과 같은 그런 삶. 그거 탈피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격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아시겠죠?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우리 가정에서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내 삶에서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